드라이버 정타율 높이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이 클럽을 어떻게 백스윙에서 그리고 다운스윙 동작으로 전환할 때이 클럽을 내공 옆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. 자, 이 궤도를 잡는 중이었는데 우선 그렇잖아요. 백스윙 갔을 때 우리가 상체가 이렇게 많이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체가 그대로 제자리에서 기다려만 준다면 이 팔은 어렵지 않게 이러한 느낌으로 내 어깨에 팔이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클럽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 느낌까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, 자, 이 동작에서도 너무 백스윙을 한 상태 너무 이렇게 막 뻣뻣하게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고요. 어차피 이 클럽을 이렇게 가볍게 앞으로 잡아주시면요. 클럽을 그냥 들었다가 백스윙 탑이라고 해보자고요. 여기서 뭐 우향으로 하면 백스윙 탑이니까요. 여기서 그냥 밑으로 툭 이렇게 팔이 약간 구부러져도 괜찮아요. 이걸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하면 결국 이 클럽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요령껏 다룰 수 있느냐.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헤드를 휘두를 수 있느냐기 때문에 너무 뭔가 내이 자세를 만들어야지라는 느낌이 아니에요. 이 클럽을 잘 다루자는 거죠. 자,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양팔을 밑으로 툭 이렇게 힘을 빼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왔으면 자, 그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 동작까지 다운스윙 때이 상체만 잘 고정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 클럽은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다운스윙으로 이 상체가 정면 그리고 약간 오른발 쪽으로 상체가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으면 이 클럽은 그대로 이미 밑으로 이렇게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렇게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재빨리 내려오는 진행형에서 이 클럽을 어떻게 되돌리느냐. 그러면 결국 이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역할은 이 클럽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고요. 이 접혔던 팔꿈치가 제자리. 접혔던 팔꿈치를 제자리로 돌려준다. 오른손의 사용. 그러면 왼팔을 사용해야 돼요? 오른팔을 사용해야 돼요? 라는 골퍼분들이 계신데 양팔이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. 왼팔은 이렇게 약간의 지탱을 해주는 느낌이 들 거고요. 그리고 오른손은 여기서 위에 있다가 되돌려주는 이러한 좀 감각적인 역할에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지금 제가 약간 베이스볼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. 떨어뜨려 잡아놨는데. 자, 그럼 결국 이 동작인 거예요. 백스윙을 갔다가 우리가 그대로 상체를 정면에 본 상태에서 내려오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힘이 많아져요. 그러면 내가 조금만 여기서 이쪽이구나라고 해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탕 하고 헤드를 오른쪽 팔꿈치를 쓱 공쪽으로 이렇게 접었던 걸싹 펴주면서 그럼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? 어차피 이 클럽은 좀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.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이 헤드를 제자리로 이 감각적인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쓱 펴준다는 느낌을 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요. 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클럽을 잡았을 때 느낌이 백스윙에 갔다가 떨어질 때 제자리 이 클럽을 내가 잘 다룬다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제자리 느낌으로 이렇게 공 옆으로 되돌려주는 이 느낌을 가져주시게 되면 이 클럽을 잘 다룰 수 있는 자, 이 동작까지만 오게 되면요 결국 백스윙 내렸어요 자, 상체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클럽을 되돌려요 자, 그러면 이미 나는 여기서 이 동작까지만 해도요, 이 내려오는 힘이 사실 공을 칠 때는 대단히 조금 빨라지면서 역동적이고 떨어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걸 부드럽게 해도 클럽은 이미 이쪽 피니시 동작, 한이 정도 어깨 동작까지는 지나가 있을 거예요. 이 동작이 바로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길을 알아야만 내가 힘이 아닌 이 클럽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. 우선은 1단계를 상체를 이렇게 그대로 잡아주셨으면, 그 다음엔 접혔던 이 오른쪽 팔꿈치를 그대로 쓱, 공 옆쪽으로, 오른쪽 팔꿈치 접었던 걸 가볍게 이렇게 공 옆쪽으로 쓱, 가져가 준다라는 느낌으로, 사실 저도 이렇게 펴진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.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걸 일부러 내가 펴준다라고 하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게 될것 같아서 그대로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던 팔꿈치가 접히고 공 옆으로 접히고 공 옆으로 백스윙에서
상체 앞에 그리고 이 오른쪽 팔꿈치 제자리 이 느낌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저처럼 하나, 둘, 셋 이러한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되돌리는 그대로 공 옆으로 와줄 수 있는 이 길만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툭 이렇게 팔로우스로 동작까지 지나가는 게 어렵지 않게 이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원심력으로 팔로우스로까지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기억을 해주실 게 항상 이 동작은 딱딱하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, 둘, 내려올 때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오른손 이러한 느낌으로 일단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. 아, 이 방법으로 우리가 클럽을 다루는 거고 이러한 느낌으로 헤드를 던지는 거구나라는 느낌이에요. 하나, 가슴, 제자리 이 느낌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, 이쪽에서 자, 가슴 정도에서 팔꿈치, 제자리 스퀘어, 팔꿈치, 스퀘어 이 느낌을 갖다가 탕! 이 느낌이 낫게 되면 그대로 탁! 앞쪽으로 오른팔을 공을 던지듯이 싹 놔주게 되면 팔로우스로 동작까지 이루어지는 거죠.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더 해볼게요. 그대로. 저도 지금은 약간 오른쪽 팔을 과감하게 좀 앞쪽으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그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가면서 좀 리듬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. 우선은 백스윙 갔다가 여기서 한 배꼽 정도 아니면 가슴 정도의 하프스윙 위치에서 이렇게 헤드를 제자리로 되돌려주는 이 연습을 이렇게 아, 이 길이구나. 이 헤드를 이렇게 공 옆으로 가져오는 거구나. 라는 느낌을 우선은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 공을 그대로 한번 쳐보는 거죠.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백스윙의 다운스윙, 아, 이 클럽을 너무 막 스윙을 잘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아닌 스윙을 하는 이유는 헤드를 이 클럽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구나라는 걸이 클럽을 가지고 우리가 공을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연결하는 거지 동작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하면 오히려 너무 어려울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